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진리 말씀이 내 마음에 영으로 일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아는 뭐 진리를 아무리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해도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돼 있고 진리로 행치 않으니까.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은 그 육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는 영적인 믿음,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라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한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서 알면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마음에 영으로 읽어야 한다. 지금 미워하지 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그리고 사랑 영적인 사랑이 들어와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육적인 사랑으로는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부모, 부부, 자식. 그건 당연히 뭐 사랑하죠. 그 육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에요. 내 이웃 내 자녀가 잘못해 봐요. 그건 사랑 못 해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진실이 있어야 진실하게 행할 수 있고 겸손이 있어야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해 있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